네,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도 잘 알고 계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동원 본부장님. 네.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제 자산관리를 또 일부, 극히 일부 자산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랩 상품 제가 또 가입했잖아요. 네. 어. 그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원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는 거를 제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운영 지시를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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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1. 몇 프로 제가 네. 조금 플러스 됐다고 좋아했는데 네. 지금 다시 제자리입니다. 아, 제자리겠죠.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좀 힘든 시작이죠. 최근에. 그렇죠? 제자리만은 하셔도 굉장히 깐깐한 고객인데요. 엄청 잘하시는 거고. 아우, 네. 예. 지금 예, 굉장히 요즘, 프레셔를 많이 네. 주십니다. 아, 그런 분 그렇죠. 요즘 가장 같은 시장에 부담스러운 타입의 고객이신데 되게 엄청 잘하시고. 아, 저 같은 고객이 오면 짜증나는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스타 거부죠. 아, 예, 괜찮습니다. 아, 네. 도망가야지. 네, 여기까지만. 네, 유동원 본부장님. 네. 오늘 아마 내용이 많으실 텐데 조금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어쨌든 올해 상반기가 힘든 시장일 거라고는 예측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자꾸 나오면서 변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신규 고객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 기관 고객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을 포커스를 맞추는 랩 상품을 런칭을 했는데 드디어 금요일 날 현금 소진을 다 했습니다. 아, 다 사셨단 얘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주말 동안에 막 예, 나스닥이 빠질 거 아니냐 뭐 다들 걱정들 많이 하셨었으니까 전쟁 나오면 이제 너무 빨리 쏜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저희 주위에. 근데 이제 저는 타이밍상 지금은 어쨌든 3개월이 나스닥 개념으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은 기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중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과거에 금리를 올리는 스케줄 상에 8번의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나스닥이 3개월 동안의 조정을 받고 약 한 17%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뱉은 말에 저는 책임을 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3개월 되는 시점에서 현금 소진을 다 했고 지금 전체 금액이 다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체적인 리스크에 더해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과거에 이 차트가 좀 복잡할 텐데 그래도 이 LPL 리서치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22번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벤트가 있었어요. 총 하락률은 평균 4.6%고요. 그다음에 하락 기간은 3주 좀 모자라는 기간이고요. 3주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시 원상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빠졌다라는 거죠. 아, 3주 정도는 빠졌다? 네네. 19.7일이니까 20일이 3주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작게. 근데 이제 다 회복하는 기간은 그 후로 43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리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1, 4분기, 2, 4분기는 변동성. 그리고 3, 4분기는 빠진 거를 되돌리는 구간 정도. 그다음에 4, 4분기가 이제 플러스로 만드는 구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한 지금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거의 한 달째 돼가나요? 정확하게 네. 뭐 제법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전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 보시면 이 진주만 공격 뭐 또는 이라크 관련된 뭐 전쟁 이런 부분들 보시면 하락률 굉장히 높죠. 마이너스 가장 16.9, 높았던 게 19.8, 진주만인가요? 네, 진주만이죠.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죠. 네. 예, 예.
143일, 71일 뭐 이런 경우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뭐 약간 뭐 포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되돌리기 시작하는 게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다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저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진주만이랑 이라크 전도 결국에는 회복은 했어요. 됐다는 예, 회복은 말씀이죠. 했죠. 예. 그 빠진 기간의 두 배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네네네. 예. 보시면은 이제 전쟁 관련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나서 한 달 뒤, 그리고 또 두 달, 3개월 뒤, 뭐 6개월 뒤, 12개월 뒤를 보시면 다 회복을 하는, 특히 12개월 뒤에는 75% 확률로 8.6% 상승을 했으니까, 뭐 거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경험하죠. 남북으로 맨날. 늘 있죠, 늘. 예, 맨날 있으니까, 우리가 예. 보통 항상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빠지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라크 전 때는 반등이 굉장히 강했었네요. 네, 상당히 예, 세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쟁을 갈지 안 갈지. 근데 적어도 그 내면적인 부분을 보고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전쟁으로 갔었을 때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 지금 협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주말 사이에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마이너스 있던 부분을 좀 되돌리는 그런 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럼 이제 금리 부분을 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차트는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너무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예,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이 10에서 20% 정도 중간 조정이 있을 거다. 변동성 장세가 3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3개월이 나스닥 얘기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숫자를 바꾼 게 있어요. 언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거냐? 했었을 때 전에는 2에서 2.5%였는데 0.5% 올렸습니다. 2.5%는 도달을 해야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바꾸셨죠?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초 펀디멘탈이 좋아졌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그 정부 재정이 네.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높였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예를 봤었을 때 보통 3% 정도 올리는 시점에서 꼭지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3%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상관없이 그 금리 폭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빨리 도달하게 되면 네. 그럼 빨리 올렸잖아요. 네. 빨리 1년 안에 올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 3년이 걸렸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금리의 수준이 저희는 적정 가격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 주시는 금리는 기준금리. 기준금리입니다. 시장금리 예. 말고 기준금리. 예. 기준금리입니다. 예,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그러면 이제 이 전쟁 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은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지난 10일 날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0.5pp, 그러니까 약 그 빅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한 방에 50bp 올린 적이 거의 별로 없는데 네. 그게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91%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올린다에? 네. 네. 그날. 그날 장이 많이 빠지면서 그날 예측치가 91%까지 갔었고요. 지금 현재 주말에 들여다보시면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기본적으로 0.25를 올린다. 3월 16일 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12월까지 얼마나 올리냐 이건데 12월까지 지금 예측치는 5번 정도 네. 6차례 남았는데 5번을 올리는 FOMC 미팅일 거다. 그러면 1.25죠. 그러면 그 확률은 89.4%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1.5까지는 61%니까 뭐 대충 계산해 보면 1에서 1.25%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점도표가 아직 안 나왔죠. 12월 달 네. 이후에 아직 안 나왔죠. 12월 달은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점도표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1.25에서 1.5 정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2.5까지 네. 가면 그쵸.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절반 정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절반을 또 올리면 내년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고점을 찍었을 거고 그때부터는 대세하락장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것을 디터미닝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2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3월 달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네. 적어도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그러면 올리는 속도는 좀 더뎌질 거다. 그러면 이제 기간은 내년 말이 아니라 내후년 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장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대세 상승장 안에서의 중간 조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투자 기회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1.92%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과거의 고점이 3.2%니까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단기 금리가 미연준 금리가 2.5 이상 올라가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장단기 금리 차. 네. 10년 마이너스 2년 또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이 숫자가 다 0% 밑으로 수렴을 하면 그 이후에 1년 안에 리세션이, 예, 리세션이 올 거다. 뭐 1년 아니고 17개월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되고 나서 한 15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년 마이너스 2년이 0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17개월이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언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빨리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미래의 인플레이션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뭐 당장 2.5% 3%까지 그렇죠. 올려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1년 안에 다 올릴 것 같은 뭐 그렇죠. 7월까지 1%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잘 뜯어서 들어보면은 네, 2.5%까지 올리고 많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빨리 처음에 많이 올리자. 기간을 좀 처음에 빨리 올리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악역을 맡았다고 보고 전체의 미 연준의 모든 인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기본에 이제 지금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는 올해 3번, 내년에 3번, 그다음에 또 올려서 결국 장기적으로 2.5%,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5년 평균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이제 10년 평균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숫자인데요. 5년 뒤 그리고 그 후에 5년. 그러니까 장기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옛날보다 훨씬 낮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산업재 버블 사이클 때니까 벌써 2% 밑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빨리 액션을 취하는 척 하는데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출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데이터에는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된 게 반영이 돼 있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 전 수치인가요? 대략 시점 뭐 대략은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 숫자가 언제 거냐면 지난 주 금요일 날 숫자니까. 금요일 숫자니까.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예측치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가 2.5% 미연준이 도달하는 시기는 빨라야 2024년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건 2024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한 2년 반 3년 정도의 상승장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훅 바로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훅 바로 내려가서 0% 수렴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요 숫자만 보지 마시고 요걸 같이 보셔야 돼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항상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0%를 도달하고 나서 리세션이 오죠. 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1.78이에요. 이거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단기 금리 차로 경기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장단기 그러니까 10년 금리랑 2년 금리랑 그게 이제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 그게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데. 그거 말고 정말 불안해야 되는 거는 이 네, 숫자가. 10년에서 3개월 금리 이걸 빼보면 네. 대체로 이게 0에 들어가는 때 뭔가 위기가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1.7 정도 되니까 이게 1.7이 0까지 떨어지려면 한참 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금리를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지. 그래서 1.5% 정도 올리고 나면 네.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이후로 판단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랑 3개월 네. 이 장단기 금리 차는 혹시 이제 직접 이제 백데이터를 해보시니까 의미 있는 어떤 그 지표여서 이렇게 어떤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있는 거 제가 처음 봐가지고 사실 아 10년이라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 회색 기간이 경기 침체예요. 네. 네. 보시면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가고 나서 1년 좀 넘게 지나니까 네. 리세션이 왔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지니까 리세션이 왔죠.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뭐 금융기관 이런 데서도 이걸 잘 봅니까? 당연히 보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뱅크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네네네. 오랜 기간 동안에 은행을 들여다볼 때는 보통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진이 보통 예금은 당기죠. 요구불 예금도 당기고 뭐 그런 게 많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예금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예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안 올라가면 마진이 역마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대출하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역마진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대출이 빠르게 줄어요. 네. 근데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줄면은 리세션이 당연히 오죠. 유동성에서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인버트 됐다라는 건 정말 보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움이 심장 떨리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버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걱정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택 주식들이나든지 뭐 성장주들을 다 던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올해 1년만 놓고 보면 지난 1년만 놓고 보면 성장주보다 가치주 퍼포먼스가 워낙 좋다. 또 올해 1, 2월 달만 놓고 보면 뭐 가치주가 아웃퍼포먼스 성장주보다 훨씬 많이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성장주를 다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보통 세큘러 사이클 굉장히 긴 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 그때마다 주도주가 바뀌죠. 항상 뭔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1990년부터 2000년도에 있었던 큰 사이클 때는 뭐가 리드를 했냐면 IT 업종 성장주들이 리드를 했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8년 요때 사이클은 시크리컬들 산업재들 이런 것들이 리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시장이 뭐 200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특히 IT가 주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5년 16년 요때부터 바닥을 잡고 땡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성장주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사이클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92년도에 장단기 금리차 10년 마이너스 2년이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죠? 1% 깨졌습니다. 훅 떨어져서 0.5m로 내려왔어요. 이때가 언제냐? 95년이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옆으로 1%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 0 딱 내려왔죠.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가 이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죠? 6년 정도. 6년 정도 되죠. 네. 굉장히 긴 기간이란 말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10년 마이너스 3개월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2% 위에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95년이죠. 네. 아까 우리가 1.7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숫자 정도 되죠. 여기서 훅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결국은 1% 위에서 있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가 여기가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떼어졌을 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이 미리 예측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형이냐, 이게 끝난 스토리냐. 그쵸. 근데 저는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거품이 붕괴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 금액이 과잉으로 들어가서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버블과 연결이 되고 그게 버블이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설비 투자로 왕창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로 들어가거나 금융상품으로 들어간 게 더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이클이 끝난 것 같아요. 다 보이지 않는 그 찝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메타버스든 뭐 NFT든 가상화폐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 있어서 정말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그게 매출과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뭐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지를 봤었을 때 아직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특히 캐시우드의 펀드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항상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또 다시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5년의 기회를 더 달라. 5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운영을 하는 그 랩 상품의 그 전략은 네. 아무리 제가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실적이 없는 성장주는 투자를 안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테슬라예요. 테슬라를 2019년 하반기 전에는 투자를 안 했어요. 2019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캐시우드의 아크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적자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매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은 투자를 못하는데 그 스토리가 끝났다고 또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테슬라가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스토리가 완전히 끝났을 때 즉 매출 증가율이 완전히 꺾였는데 더 이상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럼 네. 이제 끝난 겁니다. 그게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아직 끝났다고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결국 3% 미만으로 수렴을 합니다. 네. 그죠? 3% 미만으로. 네.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았다가 쭉 내려와서 결국 3% 미만으로 수렴하는 구간이 95년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올해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6% 찍었잖아요. 네. 이게 연말까지 3%로 내려오면 네. 진짜 좋은 장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그걸 보자라는 거죠. 지금 당장 던지는 거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여태까지 중간 조정이었다고 하면 10에서 20% 조정이 끝이었는데 네. 이미 벌써 10에서 20% 조정이 일어났는데 여기다 대놓고 앞으로 더 20% 30% 폭락할 거니까 팔아. 이거 진짜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건 진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다가 이제 금리에 올리는 폭도 보시면은 항상 미 연준은 3%는 땡겨요. 인플레이션 높다면. 3%까지. 예. 한 달 쭉 땡겨서 3%는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1.25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립니다. 그럼 이제 언제 터졌냐? 이쪽 올리고 나서 여기에 한번 터졌어요. 저기 아시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올렸는데 언제 끝났냐? 이 3%를 다시 올리는 시점까지 갔었을 때. 두 번째 3%를 시도를 네. 하는 네. 구간에 터졌다. 이때 터졌어요. 거죠? 근데 여기서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뭔 얘기냐면 3% 올릴 때까지는 기다리자.
제가 그거에 이제 좀 버퍼를 주고 2.5%까지는 기다리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 저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가 94년이냐, 97년이냐, 2001년이냐의 해석의 차이인데, 해석의 차이인데, 만약에 2001년이라고 인지하면은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고, 그쵸. 94년, 95년의 그림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3, 4년간의 엄청난 화랑이 있을 거니까 화랑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본부장님의 뷰는 이제 그 화랑이 있을 확률이 95년에 해당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확률이 거죠. 확률이 리세션으로 넘어갈 확률 대비해서 8대 2다. 훨씬 더 화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2023년, 4년, 5년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또 좀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거기 네. 베스트 시나리오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6%대에서 3%로 올해 연말까지 수렴하면 확실하게 95, 뭐 96년 거의 같은 여기선 진짜 많이 질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상반기에는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저처럼 어떤 뭐 컨빅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캐시를 소진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조정이 지났으니까 네. 지날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임금 상승률이다 네. 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임금이 상승을 했는데 매출 증가율이 계속 높게 나오면 네, 네. 그거는 비용 증가보다도 훨씬 더 벌어들이는 게 더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네.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임금 상승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IT 버블 사이클이 났었을 때도 이렇게 8% 이상의 임금 상승률을 한번 쳤어요. 네. 그 떨어지죠. 또 쳐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면 제가 기업을 오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직원한테 내가 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월급을 두 자릿수로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분은 말씀하시기를 또 한 해가 지났어. 또 10%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 그게 좀 기다려봐. 아직도 뭐 어떻게든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매출이 10%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또 10% 올려주겠죠.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한번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하면. 네. 비용이 왕창 올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매출 증가율이 안 오면 그게 이제 폭락장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항상 임금 상승률은 1차 상승기에 끝나는 일은 없다.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 4차 상승기까지 와야지 끝난다. 그럼 이제 겨우 1차 상승기란 말이죠. 임금 상승률이 이제 7%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매출이 정말 안 일어나는지. 마진이 정말 완전히 깨지는지 기업 실적이 더 이상 안 나오는지 네. 이걸 보고 판단해야지 왜 벌써부터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현재는 우리가 비용만 확인을 한 거고 그쵸. 이 비용을 극복하는 매출이 나오는지 확인할 나오느냐. 시간이 아직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걸 보자라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이라는 페이스북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안 나왔나요? 매출은 나오죠. 나왔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사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 증가율이 37%예요. 엄청나게 높은 숫자란 말이죠. 근데 왜 주가를 빠뜨렸냐? 1사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뚝 떨어질 거다. 비용은 올라갔는데 이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안 봤잖아요. 우리가. 보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고 그리고 메타는 그렇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다른 회사들 비용을 극복한 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벌써부터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또 보시면은 결국 이 매출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보다 높다라는 것은 결국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때 보시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년간의 생산성 증가율이 2.83%라고요. 그러면 이때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자. 너무 급할 필요 없다.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 예, 과거와 다르게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동성을 왕창 풀었는데 유동성을 왜 풀었습니까? 금리를 0%로 낮췄는데도
경기가 안 좋아. 그렇죠. 돈이 네. 들지 않고. 네. 그러니 유동성을 풀었어요. 더 풀었어요.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는데 그걸 왜 줄여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뭐 잘못된 거죠. 미연준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많이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많이 줄일 거란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가 미연준은 해야 되는 게 그걸 리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 1%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네. 예측하면 당연히 금리를 덜 올려야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미연준이 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네. 미연준을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미연준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예, 우왕좌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유지를 7대 3 성장주 7 가치주 3. 가치주 3. 네. 어쨌든 기본적인 포트의 축은 성장주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절대 금리 레벨이 3%가 되면은 이제 약간 그때는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 네.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가서 네네. 또 숫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금리가 3%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숫자로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월세는 항상 이제 거품이 빵 이렇게 터져 있는 커져 있는 구간에는 네. 한번 폭해서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나게 튼튼한데 그걸 억지로 누르는 느낌. 이 지금 빠졌을 때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거품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도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느낌이에요. 네네. 왜? 그건 숫자로 본다는 거죠. 저희는 기업의 실적. 우리가 돌리는 모델들로 네. 판단했었을 때 지금은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빠졌으면 그 거품을 해소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미 연준이 이거 자칫 잘못 컨트롤을 못하면 이게 완전히 거품으로 가서 정말 엄청난 어떤 위기가 나중에 올 수 있는 것이 생길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좀 걷어내야 된다 먼저. 미리 김을 좀 뺐다. 네. 네. 그런 느낌이지 너무 팽배해서 이걸 빵 터뜨리려고 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겠죠. 네.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물론 성장 주식들을 네. 우리가 이익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 탑라인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버블 붐 때 있잖아요. 닷컴 붐 때 닷컴 버블 때 그 밸류에이션 PER과 네. 지금 최근에 나스닥 PER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때 수준의 거의 상단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있더라고요. 에버리지 따지면 최근에 어닝 기준으로 보면 시장 기준으로. 전체 PER 말씀하시는 네네네. 나스닥 무슨 말씀이신지 그 그로스 뽑아 보면 대형주끼리 네. 하면 거의 그때 수준의 PER 아 제가 본 자료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은 지금 멀티플 부담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고민을 하는 그런 비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의 PER이 네. 30배거든요. 예,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땐 65배예요. 네. 아 전체 네, 전체 시장 평균 네, 시장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대비해서는 훨씬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숫자 중에서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보는 숫자는 닷컴 버블 시기의 M2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S&P나 나스닥이 지금보다 98%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야 된다고요? 올라야 된다고. 98%.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만큼 거품이라고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대형 성장주들 중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 숫자 한번 볼까요? 요 보세요. 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46% 빠졌습니다. 네. 지금 EBITDA가 15배가 안 돼요. 예. 그리고 PER이 지금 16배도 안 됩니다. 16배. 아, 예. 엄청 빠졌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매출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그치. 빠질 거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이 정도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떨어뜨렸단 말이죠.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 거품을 이미 뺐다라는 거죠. 많이 네네네. 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놓고 봤었을 때 나스닥과 나스닥 100을 저희가 돌리는 모델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이렇게 높게 남아있다고 나와요.
제가 2000년도에 돌렸을 때는요 마이너스 50% 이런 숫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 이익을 못 벌어들이는 기업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테슬라. 아니죠. 테슬라는 이익을 벌어들이는데 이제 속도가 높은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네. PE 멀티플이 막 70배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 네, 네, 네. 일단 뭐 오늘 사실은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해도 충분히 지금 할 얘기들 많은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네. 거의 지금 시장에서 사실 네. 제일 고민하고 있는 파트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을 그럼 딱 보고 네,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추세적 주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거품이 완전히 완연했다. 그래서 완전히 빵 터지고 30% 50% 폭락장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두 번이나 옛날에 해드렸었을 때 제가 항상 지켜보는 지표는 이겁니다. 예대율인데 예대율이라는 것은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몇 프로냐 네.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예금 증가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지금 당연히 이제 긴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대출 증가율이 높으면 결국 경제는 성장을 하죠.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예대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게 거품인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과거에 70년대 이후부터 이게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상승 주간을 얘기합니다. 이때 보시면 다 10% 이상 올랐어요. 닷컴 버블이 났을 때 20%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리고 산업재 버블이 났을 때도 10%포인트나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때 오른 게 겨우 4.4%포인트고요. 여기에 또 예금이 워낙 많이 늘어나 버려갖고 그렇죠. 지금 이제 겨우 바닥 대비해서 0.4%포인트 올랐어요. 여기서 끝났다고요? 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들은 최소 12에서 20%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0.4밖에 늘지 않았다. 네. 그럼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현재 시점에서의 펀디멘탈을 놓고 봤었을 때 엄청난 호황기가 올 수도 있다. 네네. 그거를 버리고 지금 도망가자.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잘 기회를 살리시면 네. 좋은 수익을 올리는 구간이 앞으로 2년, 3년 정도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여기서는 지금 현재 해야 될 거는 그 말씀하신 그 PER이 정말 앞으로 점점 빨리 떨어질 네. 이익이 막 늘면서 그 종목을 골라내는데 지금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제가 네. 본부장님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 네. 어쨌든 일반 투자가들이 본부장님처럼 모든 지표들을 다 업데이트 하실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신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딱 키로 봐라고 하면 네. 어떤 지표 정도 두 개 관찰하시면 될까요? 아. 아까 보여드렸던 장단기 금리 차. 10년물과 3개월, 네. 10년물과 2년. 이 두 개 다 네. 같이 보시는데 아. 그거는 그 미 연준의 세인트 루이스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클릭만 하시면 직접 나오니까 하실 수 있는 예,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예대율인데 예대율. 이거는 숫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예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장단기 금리차를 가장 민감하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2년물은 좀 좁혀진 것 같지만 네. 3개월치는 아직은 여력이 있어 여력이 보인다. 많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네. 한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는 꼭꼭지가 왔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대세 하락장을 예측을 하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아, 꼭지 놓치지 말아야죠. 네. 네. 그거를 제가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꼭지가 오기 전에 네. 정 대표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불러 섭외해 주실 거니까. 아니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꼭지 전문입니다. 네. 그때는 저희 가입하신 상품도 주식은 비중이 거의 0으로 수령을. 아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하시겠네요. 네. 네. 알아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전 네 분 그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직접 안 하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누굴 책망할 그 한 명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게 단점 투자의 최고 장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나한테 책임이 안 지는 거 아니면은 밸류 아까 30% 말씀하셨잖아요. 그로스 70에 네. 그럼 밸류는 어떤 컬러를 조금 선호하시나요, 지금? 아. 지금 금융주를 한 8% 정도 가져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를 또 한 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도 한 5%. 그다음 유가 관련 에너지, 네. 그러니까 석유 관련 에너지도 한 5% 정도 가지고 가치주 내에 있는 친구들을 분석해보자면, 예. 그다음에 소비재, 네. 소비재 중에서 뭐 필수던 뭐 임의던,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네. 가치주에도 실적이 있고 배당 성향이 나오는 쪽으로, 그렇죠. 예. 성장이 있는 쪽으로, 성장도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한 번 오르고 나면 땡 이게 아니라, 예.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적어도 금리의 두 배 정도 네. 예, 되는 종목을 골라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동훈 본부장님 시간을 많이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사과 말씀 드리고요. 네. 네, 대신 제가 랩 하나 더 가입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위안타증권에서 오셨고요. 아, 조만간 다시 한번 긴 시간 확보해서 우리 두 또 프로님들과 함께 네. 편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장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